이 장어도 예. 그 물이 뒤집히고 나서 예. 첫날 그 첫날 예. 그 다음에 해 뜨고 맑은 날 맑은 날 그러니까 이제 아. 바로 그 연속이죠. 연속 그러니까 물이 지금 그 팔당에서 한 7천 톤 방류하고 있는데 예. 방류하는 시점이 조각이 그러니까 바늘에 걸리는 게 아니라 줄에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줄에 걸리는 거죠. 그러면 입질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입질은 똑같아요. 장어 입질은 보실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요 조금 당겨봐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요 요렇게 요렇게 요런 움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런 거는 아니다. 장어죠. 아 이게 장어다. 그렇지. 아니 근데 아니 그러면 이 장어는 자, 보십시오. 장어는 잘 봐요. 이렇게 내가 알려줄게요. 자, 그러면 네? 예, 자, 장어는 지금 이렇게 던졌는데, 예, 이렇게 내린다. 이렇게 패턴이 있어요. 아, 그렇게? 패턴이 있는데, 예,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가자 하는 거는, 예, 맥이나 치자 들어가는 거. 침수구역 통행금지. 오, 대단합니다. 아, 과연 얼마만큼 물이 들어와 있을지 기대됩니다. 오, 와, 여기까지 들어왔군요. 와, 어휴, 와, 오, 강변에 있던 길이 없어졌어요. 길이 없어지고 와 정말 물 많네요. 와 참 오 조사님 한 분 나오셨나. 오 저분이다. 와 역시 역시 조사님들은 달라. 이야 아니 방류 팔당댐 방류가 지금 된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겠죠? 어제서부터 예 엊그제서부터 새벽에 와 지금 6,700톤 방류하고 있어요. 지금요? 6,700톤? 어제는 네. 1,997톤 방류하다가 네. 어제 몇 시야? 10시 정도서부터 저녁 10시? 6,700톤 6,700톤이니까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수위가. 아 이런 날은 어떻게 때려야 돼요? 어떻게 던져야 됩니까? 숏으로 짧게 요 때는, 예. 이제 가장 가까운 물길. 가장 가까운 물길? 예. 가장 가까운 물길, 아니면은, 예. 물이 머무는데, 도는데. 어. 도는데, 코너진데, 코너진데, 움푹 들어간데. 아. 그리고 던졌을 때, 예. 던져가지고, 추가, 딱 멈춤하는 지역. 예. 그러니까 물 안쪽에 홈통. 아, 그런 데다 집어넣으면은 예. 장어들도 마찬가지로 예. 이 그런 데로 들어가 있다. 그렇죠. 이게 싹 가로 이제 빠지면서 물살이 물이 멈추고 몸을 지탱할 수 있는데. 예. 거기에 이제 아.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이제 딱 앉으면은 짧은 순간에도 대박 코스. 타작. 그렇죠. 대박 코스. 대박 코스. 알겠습니다. 오늘 근데, 그러면은. 근데 지금 장마 예. 전에 이렇게 예. 물이 많이 방류가 됐지만, 예. 솔직한 얘기로, 예. 작년, 그 작년에는 예. 윤달이 예. 있었기 때문에 예. 조행기가 그렇죠. 빨라, 저, 출조가 빠르고, 예. 마리스도 4월서부터 나왔는데, 예. 올해는 윤달이 없어요. 이게 올해는 정상적인
장어 코스야. 아. 그러니까 지금 아카시아 꽃 피워가지고 이때서부터 네. 작은 장어들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큰 장어는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아마. 아 아직은. 그리고 원래 지금 큰 장어 나오려면 네. 지금은 5월 달이니까 네. 5월 말이나 네. 6월 초서부터 이제 담아가지고 큰 거 500, 네. 600 이상 되는 게 네. 아마 저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나와봤자 200g, 150g 크면은 300g 작은 거 그리고 재수 좋으면은 500g 나오고 그러니까 물이 많다고 그래서 야. 무조건 그 대박 조행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오케이 오 아 좋아 이야 오, 예, 야, 씨, 뭐야, 와, 와, 오, 이거, 오, 그래, 야, 와, 오유.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시기. 근데 이게 정상적인 장마 코스에 네. 수온이 올라간 상태에서 네. 장마가 져가지고 이렇게 오름수위로 올라왔을 때는 사이즈도 크고 아. 그러니까 키로따마가 이런 네. 게 나와. 키로따마. 이게 보편적인 거는 이제 물론 이제 장어가 어린이서부터 노인네까지는 다양하게 있지만 그래도 가장 활동성이 많은 예. 그 한 300에서 한 800 사이즈 이 사이즈가 나오는데 지금은 솔직한 얘기로 이게 물이 뒤집혔지만 예. 달갑지 않는 물 뒤집힘이에요. 아. 아 이거는 아 역시 찾는데. 예, 쓰레기가 많이 걸려 올라오네요. 아, 이건 뭐, 야, 이거 정리하고 다시 정리, 뭐, 채비해서 다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조사님, 제가 이, 지금 대를 던져서 입질이라고 생각하고 네. 쳤거든요? 두 번 쳤는데 계속 쓰레기만 한 무더기 씩. 쓰레기가 지나가면서. 예. 그 채비 있는데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바늘에 걸리는 게 아니라 줄에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줄에 걸리는 거죠. 그럼 입질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입질은 똑같아요. 장어 입질은 예. 똑같아. 그리고 근거리 투척이기 때문에 예. 장어 그 평상시 입질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조사님 지금 보실 때 예. 보실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조금 당겨봐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렇게 요렇게 요런 움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런 거는 아니다. 장어죠. 아 이게 장어다. 그렇지. 아니 근데 아니 그러면 이 장어는 자, 보십시오. 장어는 잘 봐. 이렇게 내가 알려 줄게. 자. 그러면 네? 예. 자. 장어는 지금 이렇게 던졌는데 예. 요렇게 내린다. 이렇게 패턴이 있어요. 아, 그렇게? 패턴이 있는데, 예.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예. 맥이나, 치자 들어가는 거. 누치, 그렇죠. 준치, 강준치. 예, 그, 물리면은, 예. 어떻게? 이렇게 떨어. 아. 이렇게. 근데 장어는? 장어는, 갔다, 갔다. 그, 이어 같은 경우는 그냥, 쫙 빨아버리죠. 쫙 끌고 들어가요? 그렇죠. 쫙 빨든지 조리대가 서버리든지. 왜 그러냐면 잉어는 옆으로 쬐기도 하고 앞으로 쬐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면 뒤로 들어오면은 서버리고 아니 근데 이게 장어는 네. 물이 아무리 많아도 네. 물의 그 깊이에 따라서 네. 깊이나 바닥 상황에 따라서 패턴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수심 깊은 데에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작은 사이즈도 네. 보통 일반적인 그 입질보다 더 커요. 수심이 깊은 데는. 근데 이제 이 평상시 보통 입질은 낚싯대가 까딱 까딱 정기적으로 해요. 일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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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리고 바닥이 수심이 낮은데 네. 낮은 데에서는 입질이 초리대가 부 떨어요. 그 왜 그러죠? 장어가 후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 물이 깊은 데서는 수심이 있으니까 후진을 하고. 아니, 후진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것이. 당기는 힘이. 근데 그 정상적인 한 2m권에서는 수심이 까딱 까딱 일정한 크기별로 패턴이 틀리고 돌밭 네. 이제 돌이 촘촘히 박힌데 네. 중에 좀 빼죽빼죽 뜬 데는 네. 입질이 톡톡톡톡톡 치는 것 같아. 그럼 수사님 오늘 지금 팔당에서 방류 나오고 제가 걷어보니까 쓰레기가 계속 걸려 나오는데 오늘 같은 날은 그러면은 승부를 언제, 그러니까 챔질을 언제 해야 될까요? 챔질이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장어도 예. 그 물이 뒤집히고 나서 예. 첫날 예. 그 다음에 해 뜨고 맑은 날.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연속이죠. 그러니까 물이 지금 그 팔당에서 한 7천 톤 방류하고 있는데 네. 방류하는 시점이 조가가 제일 많아요. 그 어제 저녁에 하시면서 몇 수 하셨대면서? 어제 여섯 마리 잡았는데. 네. 크기나. 크기는 뭐 300에서 200, 뭐 150 뭐 이런 그, 사이즈인데 아직 그건 안 나오네요. 아직 네. 시즌이라기보다도 시즌 시작이고 지금 솔직한 얘기로 지금 내가 낚싯대를 갖고 나왔지만 네. 기대 안 해. 아, 기대 안 하신다? 기대 안 해. 아니 이유는? 이유는 네. 시기에 맞춰가지고 장마가 져야 되는데 네. 초장마란 말이에요. 봄장마란 말이에요. 봄장마다 보니까 큰 사이즈가 아직 나올 시기가 아니라 이것이 사이즈가. 그러니까 저기 유셀 사장님도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이 평상시에는 한 7월쯤에나 일어나는데 그렇죠. 지금 5월에 이런 일이 저기까지 잠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온 문제인데 제일 중요한 게 수온이 어느 정도 올라가가지고 활동성이 있게끔 수온이 한 17도 14에서 네. 17도 정도 돼야 되는데 내가 지금 낚시 한 여태까지 한 결과 네. 수심 깊은 데서는 안 나와. 다 거의 내가 던져가지고 조금 있다가 툭 떨어지는데 네. 그런 낮은 수심에서 지금 입질이 와요. 올해? 네. 지금 낮은 수심에서. 희한하네. 그래서 지금 수온이 그게 문제라는 거야. 수온이 지금 한 달 내내 지금 일주일에 하루 내지 이틀은 계속 비가 오잖아요. 네. 수온이 올라갈 틈이 없는 거죠. 올해 그러니까 비가 좀 잦은 것 같아요. 아, 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장마가 길면은 그만큼 장어 낚시도 힘들어져. 장어 낚시도. 그건 또. 왜냐면, 사람도 마찬가지야. 한 번 나가지, 두 번 나가지 않거든. 장어도 네. 그렇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지금, 그, 못 모를 때, 장어도 잘 잡히는 거야. 갑자기 그냥 대책 없이 일이 벌어지면, 사람도 우왕좌왕하고 그 같듯이 동물은 본능으로 움직이는 거죠. 본능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얘네들도
똑같아. 근데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돼가지고 항상 이렇게 7,000톤씩 이렇게 방류해버리면 고기가 안 보여. 아. 왜? 이제, 이제는 이제 제정신이 돌아가가지고, 아, 내가 이제 움직일 필요가 없다. 좀 안전한 데 가가지고 좀 박혀있자. 이 시기만 지나면은 괜찮으니까. 마찬가지. 똑같아. 아. 예, 뭐, 물이 뒤집혔다고 해서. 좋은 거는 뭐. 지금 내가 좀 우찌를 앉아. 아. 낚싯대 3대 갖고 와가지고. 지금 한 대만 3대 갖고 지금 시험 삼아 쓰레기가 얼만큼 나오는가 체크를 하고. 참. 이럴 때는 조과를 얻으려고 그러면. 네. 물 흐름이 약한. 물 흐름이 약한데? 어, 굽이져가지고 움푹 들어간. 어. 그런 자리라든지 아니면 저, 각 라인 중에서. 네. 앞 라인이 물라인이면서 수심이 깊은데. 그런 데를 공략하는 게 최고. 좋고, 여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쓰레기 때문에 원투도 안 되고 다 해봐야, 멀리 던져가지고 흘림 낚시를 하더라도. 네. 쓰레기 때문에 건져 올리기가 힘들고. 아.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 지금 상황에서는. 네. 최선의 방법은 30m권에서 나와야 돼. 30m권? 그게 30m권 바깥으로 던지기는 무리다 이거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어디까지 가냐? 백담아예요. 백담아. 오, 이게 백담아예요? 아니, 지금 어느 정도, 몇 메다 정도 치셨어요? 15메다. 15메다? 바로 앞에다가? 네. 아, 그렇게 가까이 던지셨어요? 예. 아. 뭘 던져봤자 쓰레기만 걸려요. 아. 이야, 대단합니다. 이야, 바로 두 마리가 바로 올라오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그 한강을 상황을 보고 간을 보려고 나온 거예요. 간을. 간을 보고 진짜 잡으러 가는 데는 따로 있죠. 거기가 어딘지는 안 가르쳐 주시겠죠? 그거는 녹음했죠. 아이 참. 얄미워 얄미워. 아유.